그 거기서 내 바디즈 네임? 리스보아. 리스보아라고 그 마카오 퍼스트 호텔, right? 그치. 카지노 호텔. 예. 그 what is his name? 떼돈을 봅니다. 예, 그리고 he built the bridge, right? For Macau. 예, 여기 이제 이 성공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외국자분들이 마카오 자분들이 그 카지노 자분들이 들어오죠. 예, 최초의 그 이 앞에 있는 바로 앞에가 그 새로운 건물이고요. 타이파 쪽에 그 요 다리 건너면 새로운 섬 있잖아요. 거기에 또 새로운 그 카지노 건물을 지은답니다. 예. 이야, 크다. 아, 저도 많이 지나봤는데 이 친구 이제 가르쳐서 알게 됐네. 예, 여기가 그 여기 이름 뭐죠? 호텔 아 리스보아. What's meaning of 리스보아? 리스본나 리스본. 아, the capital of Portugal. 아 리스본. 응, 리스보아. 아, the capital name of Portugal. 이게 지나버렸네. 여기가 새로 생긴 도박장. 와, 장난 아니네. 와, you know what many things. 입니다. 호텔 리스보아. 그냥 역사적인 곳이네요. 네. 네, 많은 스킬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호텔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거, 여기가 카지노인데, 여기가 그 위에서 보면 새 둥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돈 다 잃는데, 저 새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카오. 구도시 쪽이죠. 여기 그 카지노가 많이 모여있는데, 타이파 쪽. 발렌시아나, 여기 MGM도 있네. 여기도 많이 생겼네. 와, MGM there. 크게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마카오는. 카지노는 여기 마카오, 구 마카오에 있는 호텔 지역하고 다리 건너서 타이파. 새로운 거대 카지노들 있잖아요. 10개 정도 되죠. 그렇게 모여있는 두 곳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저 그쪽에 많이 가요. 타이파 쪽에. 이거는 그 갤럭시 호텔 있잖아요. 거의 큰 고속도로 호텔에 속해 있는 호텔이랍니다. 스타워즈. 스타워즈? 스타워즈. 야, 스타워즈. 하여튼 스타워즈. 야, 와, 카지노. 야, 도박 쩌는 사람들 이제 천국이겠네. 떳떳하게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있는가 본데. 와, 오스 뉴 카지노 호텔? 야, 오스 카지노 호텔. 랜드마크 하는 거, 예. 여기가 진짜 꾼들이와 사는 거 같아. 여기 환전소가 많진 않아요. 예.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하는 거 같고요. 사설 환전소는 아니고. 저 안쪽으로 하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돈은 없어요. 예. Can I change the Korean? 한국어, 한비. 물어봤는데 한국 돈은 안 해준대요. 예. 참가하시고 달러나 홍콩 달러, 뭐 유럽, 일본 돈은 되는 것 같아요. 예. 리스보아가 보이죠? 저희가 최초의 여기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여기다 호텔, 카지노 호텔을 하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그 호 선생의 두 번째 새로운 카지노 호텔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카오 쪽인데 다리 건너서 타이파 쪽에 호텔들이 많이 새로운 카지노 호텔들이 있죠. 거기 또 준비하고 있다. 그쪽이 더 유명해졌어요. 우리도 강북보다 좀 강남이 더 유명하고, 강남보다 이제 분당 쪽이 더 발전하듯이, 여기는 지금 누가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저쪽에서 고층 아파트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쪽 구도시는 너무 좁고 낡은 건물이 많고 다시 하기도 힘들어서 여기다 이제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죠. 아직도 많이 돼요. 지금도 호텔도 뭐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1년에 2개 평균 결로 대형 카지노 호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아마 거리를 지나갈 거야. 그 카지노 거리를 맨나무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카오는 다리가 세 개예요. 예, 보시면 중간에 그 저 끝 하나 있어요. 예, 그 중간에 있는 다리는 그 영업 차량들과 지금 맨 끝에랑 좀 세 번째 다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 예, 이제 타이파에 있는 카지노 거리고요. 먼저 갤럭시가 보이네요. 저게 발렌시 처음 그 여기 대형 카지노 호텔을 만든 게 베네시아 발렌시안. 베네시안이에요. 베네시안이고요. 두 번째가 갤럭시였어요. 베네시안은 안에 그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그 곤돌레 들어가는 물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데이트를 쳤죠. 그 성공이 힘이고 라고 해서 아직 갤럭시가 여기 떴고요. 그 주의를 해서 이제 엄청난 아까 그 마카오 거리처럼 많은 호텔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호텔 마카오 호텔 카지노 호텔 하면 이곳이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에어포트 라이트. 여기 저쪽이 에어포트고요. 자, 이제 그 마카오로 지금 대명사인 그 카지노 거리입니다. 뉴 카지노 거리 타이파. 대부분 일로 오시죠. 예. 5성급 호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피스 라이트 모세로 지금 힐튼도 있고요. 양쪽으로 해서 한 12개 정도 대략적으로 12개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마카오 쪽에 있는 카지노 호텔들 다 모여있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지금 연결도 돼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기도 쉽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모여있습니다. 시티 오브 드림스 이것도 최근에 하고 또 뭐 지어지고 있네. 이렇게 되고 옆에 보면 그 이탈리아 그 호수 로 돼 있는 그 베네시안이 있고 이제 사노스 아까 저기 마카오 쪽에 있는 카지노 호텔인데 여기도 전 안에 약간 좀 힐튼 스타일의 숙박 스타일이 있고요. 카지노 호텔인데 이게 한 2년 전에 졌거든요. 2년 전에 페르시안 프랑스 사람 큰 천탑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호텔 카지노도 많이 와서 저녁에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스튜디오 스티지 되게 오래됐어요. 참 좋고 저 뒤쪽으로는 윈이라고 가려져버렸네. 뒤쪽에 윈이라고 준수쇼가 유명하고 제가 여기서는 물어봤는데 헐리우드 컨셉이에요. 헐리우드 컨셉으로 되어 있고 약간 낡았어요. 배트맨 그 3D인가 뭔가 봤는데 개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호텔 거리를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각 카지노 호텔마다 컨셉이 있어요. 되게 사치스럽게 하는데 그냥 사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보석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보석을 이렇게 전시해 주는 데도 있고 시간마다 어떤 데는 LED로 해가지고 LCD로 해가지고 IT적인 자치적인 걸 하고 어떤 데는 아까 군수 그리고 아까 오피스는 약간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느낌 나게 약간 몽롱한 느낌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사치스러운 인테리어. 그래서 지금 또 호텔이 또 하나 생기고 있는데 각 호텔마다 그 컨셉을 읽어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요. 이걸 지나서 또 위쪽으로 가면 마카오는 크게 마카오, 타이파, 콜로나 세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콜로나가 저 맨 끝에 있고요. 북쪽에 가면 헥사 검은 비치가 있고 거기에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궁이 촬영지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좀 가끔 갑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략적으로 요 마카오의 그 카지노는 두 군데가 있다. 저도 이번에 와서 거의 6년 전에 5년 전부터 왔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 개념을 합니다. 마카오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